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겨울에 예능루만 아들. 아 좀 앉아 그냥. 씨발 이 장난감 좀 어디서 구했어 이거. 리볼버잖아 그리고 이게 시그레.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예. 저는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 1월 14일 저녁 이사 언제? 2016년 병장 만기 전역한 정혜원 와나나라고 합니다. 성. 저는 2022년 2월 2일 22사단 육군 만기 전역을 했고요. 너 좆됐다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군 제3포병여단 2024년 5월 20일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멋있다. 전역일 말씀해주세요. 전역일이요? 2025년 25년을 안 와요. 나는 그때를 알파 세대 이러고 하는 거죠. SF 세대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때는 자동차 날아다녀. 한 1년 만에? 어? 너 지금 군대 시기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전문가를 사실 모시고 오긴 했습니다. 훈련병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수칙에 대해서 전달해 주실 정 혜영 조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BTS님! 빨간보다 뭐! 웃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연대 3중대 4소대 소속이었던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조교 정혜영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출석일 1등으로 휴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별 일이 없습니다. 아! 준수랑 승연이 혹시 준수 승현이 압니까? 모릅니다. 누굽니까? 네 군대 전우들. 네 어떻게 합니까? 이야 준수. 동방신 최승현. POP. 아니야? 다 얘한테 배웠어. 내 센터. 물론 이제 멀리서밖에 못 봤대. 내 담당 훈련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였으니 병원에 갔더니 탑이 마스크 벗는데 보이고 탑 혼자 앉아있는데 장교 두 명 옆에 있고. 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잘생기고 연예인이라서 아닙니까? 정말 부럽네. 대미남 유튜버 박준둥이 군대를 간다면 야 넌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시안준수는 이때는 사실상 핸드폰이 상용화가 그렇게 덜 됐단 말이야. 아 그땐 그렇지. 샤워할 때 그랬더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거기도 반삭해야 돼요. 여기도 8mm 9mm요. 어, 거기도 반삭 왜 거기를 안 했어? 전 했죠. 안 했어요 형? 아 씨발 이거 했다면 진짜 가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출산도 나는 군대에서 한번 느꼈거든. 저출산 군대에서 느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군대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이제 병력이 감축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 한 우리 중대 100명 있었어. 전역할 때는 40명이었어. 와 진짜? 한 중대만. 아 근데 좀 많이 없긴 함. 그 전방인데도 사람이 없어. 분과마다 비어있는 그게 좀 보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조리도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때리면 모르지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제 때리면은 사람이 없어 다 보여. 형 안 걸렸어? 나? 나는 휴가 나서 카트라이드 하다가 민원 들어가고 사단에다가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자 휴가 나왔어. 만나고 시간 보내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할 게 없잖아. 근데 또 코로나니까 또 밖에 못 나간다고 했단 말이야. 그냥 카트라이드 혼자 하고 됐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본 거야 그 방에서. 형동님 요즘 뭐 간부님들 잘해주시나요? 왜냐면 내가 나이가 29에 갔으니까 아 간부님들이랑 그냥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하고 말았거든? 그걸 스샷을 찍은 거야 스샷을. 와 그래서 그걸 사단에다 넣은 거야. 우린 대대니까. 갑자기 휴가 복귀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 중대장님이 야 민수 중대장 와봐. 그냥 갔어. 너 뭐 잘못했어? 저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 주머니 봤더니 갑자기 A4용지를 꺼내. 꺼내도 뭐가 나온 줄 알아?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아니 갑자기 채팅에 간부들이랑 친구처럼 돼! 막 이러가지고 위계질서가 위반되고 있다. 이거 조사 한번 해달라. 민원을 찌른 거야. 와. 휴가 잘렸어. 와 진짜? 진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미 위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대. 나 예비군 그래. 7월에 간다. 예비군 얼마나 가? 아니 뭐 벌써 예비군 걱정을 해. 맞네 되게 건방진 이야기라서. 야 넌 이거 지금 무거워서 못 들어 너는. 어? 힘이 부족해 너 안 돼. 너 지금 저 지인들한테 뭐 면회 올 거냐 이런 말 하더만 너 나중에 면회 오는 것도 귀찮아서 안 나갈걸? 약간 다른 건 나는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 너무 귀하고 행복했었는데 나도 확실히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오시는 것 좀 도움되긴 함. 나 박삐삐 왔을 때 한번 이제 간부님이랑 많이 친해졌어. 나 안 그래도 저기 친구한테
연락해서 QW를 사인 좀 10장씩 받고. 아니, 쫀두가 은별이 데려갈게. 아, 진짜. 아, 왜? 야, 너 이렇게 화낸 이유 알겠어. 왜? 근데 군대 안에서 은별이는 아니야. 연예인이라니까. 아, 최근에 와라라 유튜브 올라가 은별이 사진 봤거든. 와, 씨발 진짜 존나 놀랐어. 어떻길래? 아 진짜 안돼 이거. 아니, 썸네일만 이렇게 민간인 눈에서 볼 땐 이런 거지. 아 다시 취소해 진짜. 어? 아니 너무 빡세잖아 이거. 아 잠깐만. 아 근데 그거 있어.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 보면 사실 젊은 여자가 지나가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 젊은 여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줌마들이 지나가도 와 그 저 아줌마 젊었을 때 이쁘셨겠다.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아 쫀득이 아씨 다음 주에. 야 7초 남았네. 7초. 머리는 언제 잘라요? 2일날 자릅니다. 누가 잘라줘? 돌려? 너 돌리 테스트 들어가. 머리 길게 하면은 진짜 조금 무서운 간부들 하잖아. 예초길 머리 깎고. 예초길. 아 진짜 그래. 무슨 뭐 무릎 보호대 이런 거 들고 가라던데. 아 그거 다 있어 진짜. 필요하면 막 뭐 깔창 뭐 이런 거 그냥 아무도 필요 그냥 가면 되고요. 그냥 나도 근데 무릎 보호대 추천하긴 함. 나도 논산에서 썼는데 그 너무 이게 헐렁거리고 다 부서져 있고 그런 것들만 받았단 말이야. 그냥 너무 딱딱해서 보호가 안 돼. 더 아픈 머리로 신사가 보호가 안 돼야 네가 쉰다니까 열애해서. 보호를 하면 네가 이 훈련하는 거야. 그냥 어휴 씨발 나 이거 하기 싫은다면 그냥 말하고 본인이 정말 생각할 때 힘들 거라 생각하면은 뭐 화생방도 그냥 웬만 뺄 수 있는 거 다 빼는 게. 아니 넌 유튜버잖아. 뺄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아니 화생방 난 방금 보고 왔어. 유명하지 이거 유명하지. 나는 몰랐어. 내가 폐쇄공포증이 있더라고. 방독면을 쓰니까 더 답답한 거야. 폐쇄공포증 딱 오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계속 벗었어. 교관이 이제 와가지고 너 열애해. 그러니까 저 방독면 벗고 가면 안 됩니까?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볼게 하면서 아니, 대신 너는 나중에 들어가라고 하고 옆에 서 있으래. 나 먼저 들어갔어. 나 방독면 벗고 내가 먼저 들어간 거야. 처음에는 막 너무 진짜 죽는 게 이거구나 했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콧물 눈물 여기에 그 CS탄이 다 붙는 거야. 숨이 쉬어지는 거야 이제. 아 처음에 어? 괜찮은데? 이런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아, 그래. 근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방독면 쓴다 애들이 걷는 거야. 이 애들 그때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웃긴 거야 그게. 나는 적응을 했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비용이 아니 형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진단해 먹을 때 그 숨이 쉬어졌던 게 아니고 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갑질이 일어난 것 같아. 아 그래 나는 화생방만 9번 들어갔으니까 익숙해질 수가 없고 난 숨을 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숨을 참고 있지. 형 뇌가 망가진 거 이상한데 이거. 우리 유튜브 엔딩각 만들어줘야지. 자 군대 잘 다녀와. 잘가. 빡빡머리.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야 빡빡머리. 야 여기를 잡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